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6월 17일 토요 경마입니다. 방금 전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오늘 금요 경마 뭐 몇 가지 좀 잡았죠. 제주 이경주 첫 번째 적중으로 중배당이 나왔습니다. 7번마 인자무적을 대가리로 진짜 점 하나 없는 오리지널 백판이었죠. 1번 캡틴 전설 7번 1번 배당이 쏠쏠하게 나왔죠. 42.0배가 나왔습니다. 북승식도 27.6배 딱 세 근역에 걸려가지고 짭짤했죠. 이경주 그 다음에 제주 4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였죠. A급 아나짜리 또 한 마리 백판짜리 2번마 최고 권력 아예 요놈을 대가리를 놓고 4번마 남문대로에 2번 4번에 한방 조졌죠. 뭐 쌍승식은 좀 뒤집혔습니다. 복승식이 8배까지 내려갔는데요. 야 이게 한 20배 25배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조철의 A급 한방 아무튼 현장에서 배당이 많이 내려갔어요. 아무튼 8.1배까지 떨어졌는데 완장으로 A급 승부 시원하게 한방 갖다 발라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4경주에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로 2번마 플레이더 인디가 팔리지만 제가 불안하다 그랬죠. 자 달러박스 9번마 한 평면을 대가리로 놓고 4번 패션 포스원 9번 4번 19.3배 자 요것도 중배당이 또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부산 6경주였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요거 대가리를 9번마 샤카를 놓고 요것도 아나짜리 안 팔리던 놈이었어. 1번마 특급 캠프, 특급 캠프. 인기 대가리로는 7번 로드 투 글로리가 초장에 팔렸죠. 완전히 꺾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선행 못 받는다. 그래서 9번 1번 23.6배. 자, 요것도 중배당이 나왔고요. 마지막 승부처 제주 9경주에 뭐 9번 10번, 10번 9번 대끼리 3배짜리인데 삼복승 1번마 어정적기가 오면서 뭐 한 9.6배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중을 했는데 이 메인 승부 두 개가 1, 3착, 2, 3착이 너무 마음이 아팠죠. 진짜 부산 5경주 메인 5번 월드 클래스 캣을 놓고 했는데 2, 3착 36.7배짜리가 그 다음 바로 제주 A급에도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 1번 판치, 7번 호승거울. 자, 두 놈이 아나짜리다. 둘 중에 한 놈을 대가리 놓고 깐다 그랬는데, 연병을 하고, 1 놓고 할까, 7 놓고 할까, 그러다 7 놓고 했더니, 6번, 1번, 7번이 들어왔어요. 뭐, 삼복승은 60.8배, 삼복승은 먹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메인으로 한 방 때리고 삼복까지 먹었어야죠. 아무튼 삼복승만 조금 걸쳐가지고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아나짜리들 잘 들어오고 있죠. 이런 진검다리 지금 하는 이런 예상 방송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다 보면 아나짜리 제가 한 마리씩 던져드리는 마필들 꼭 메모들 해가시고 불안하다 그러는 인기 마필들은 여지없이 부러지죠. 그런 거 메모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기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6월 17일 토요 경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가 과천 2, 4, 6, 7, 10 제주는 3, 5, 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6경주 10경주, 제주는 5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현금으로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자, 요 영상 끝나고 바로 입금하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입금하시고 꼭 입금자 성함을 남겨주시는 거는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뭐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 피치 못하게 당일날 입금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오전 9시 전에는 좀 입금을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10,000명 돌파. 여러분들과 함께 팬 미팅을 갖죠.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6월 26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제가 시흥 승마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다고 라이브에서 공지를 드리고 있는데, 참가하시는 분들, 조철의 팬미팅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꼭 조철의 핸드폰에 참가 여부를 문자로 좀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철을 아는, 또 조철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나 다 어떤 분이든지 참가하셔도 되겠고요. 당연히 뭐 참가하시는데 준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몸만 오시면 되겠고, 뭐 우리 라이브 패널들하고 조철하고 또 우리 차윤주 씨말 타는 것도 좀 보고 오영렬 기자 같이 좀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참가하실 분들 식사 예약 때문에 그러니까 조철의 핸드폰에 꼭 문자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복잡한 말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참가, 이렇게 참가자만 쓰시면 됩니다. 조철의 핸드폰 번호는 이 하단에 쫙 나와 있죠? 계좌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자, 과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대가리가 있고 후착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자, 5번마 탐라 최강자입니다. 탐라 최강자. 이게 박현우가 결국은 해내질 못해가지고 54조에서 의리를 지키면서 박천서 조교사가 박현우한테 계속 기회를 줬는데 해내질 못했어요. 4착, 3착, 3착. 결국은 임기현이 손에까지 왔습니다. 인디밴드 자만데. 이 54조 박천서 조교사가 저하고 갑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박천서 조교사 아들이 그 브리더스 파크에 훈련시키러 오는 교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는데 아버지가 박천서래. 아버님이 연배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63년생이라 그러시더라고. 예, 아무튼 요번 경주는 5번마 탐라 최강자 임기현이 뭐 앞에 나가는 놈들 보내놓고 차분하게 선입전개로 따고 들어올 요번 경주 대가리 마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자, 예측권 10장인데요. 자, 이번 경주 포인트는 이 5번마 탐나 최강자는 이제 믿어야 되는 대가리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요, 지금 대끼리가 보니까 이 7번마 담쟁이 아르고, 그죠? 또 준대끼리가 아마 이 원평 스카이 이렇게 아마 팔릴 것 같아요. 특히나 이 7번마 담쟁이 아르고가 대끼리로 가고 있는데, 이 마필은 천성적으로 숏다리입니다. 숏다리. 발발발발 되는 숏다리예요. 편성이 약해서 들어와도 이상할 거는 없지만, 자, 이런 편성에서 탐나 최강자에 붙여서 얘가 들어오기는 힘들다. 뭐가 하나 고춧가루를 뿌려도 고춧가루를 분명히 뿌리는데, 조철이 그 마필을 또 주머니에 딱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놈에다가 예측권 10장.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한번 들어갈 테니까요.
자, 이경주 탐라 최강자, 임기현이한테 들어간 탐라 최강자가 자, 우리한테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완장으로 갖다 꽂아줄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4경주하고 6경주가 오늘 두 번, 중반전에 연타 메인인데요.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요번 경주도요. 1번 마 피어리스입니다. 유승환 기수인데요. 최근에 센 놈들 만나가지고 3착, 4착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에 딱 찬스를 만났어요. 1번 마 피어리스.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이다. 이번 경주 예측권 20장 상한 깜방 시원하게 한방또 갖다 때리는 경주입니다. 그냥 돈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요거 딱 걸렸어요. 결정력이 없는 거 아니냐. 4차 3차, 뭐, 육군에서 2착으로 승군을 해가지고 쭉 갈고 닦았습니다. 드디어 1번 게이트 딱 잡고 편성을 딱 만났어요. 자, 요번 경주는 1번 피어리스는 믿어도 좋다. 자, 요번에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가요.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가 자, 이 2번 마 실버 부스터입니다. 자, 2번 마 실버 부스터가 1번 피어리스가 대길이 팔리고 2번 실버 부스터가 대길이 가는 거죠. 얘가 인기 1위 가고 얘가 대길이 가고. 자, 실버 부스터. 2역이 참 선행마 잘 타죠. 승부근성 야물딱지고. 자, 승군전입니다. 자, 이 상대 마필들 보십시오. 아르고 무적, 정상 럭키. 이런 마필들하고 장을 겨루면서 선행받고 편하게 대가리 돌았는데. 자, 요번 경주 승군전입니다. 상대가 육군 상대들하고 다릅니다. 안쪽에 1번 마이 피어리스도 빠르고요. 8번 마 멋진 기록 같은 거, 4번 마 퀸 오브 베스트 같은 거, 10번 마 행복한 문막, 다 앞전에 빨리 우르르 우르르 나오는 마필들인데, 자, 2번 마 실버 부스터. 얘가 최저배당으로 팔리기 때문에, 자, 요번 4경주,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4경주는요, 1번 피어리스, 2번 실버부스터. 얘 대끼리 맞건 깰놈이 하나 있다. 자, 1번, 2번은 꺾든지 받치든지만 해놓고요. 아까 2경주에서 예측권 20장이었죠. 예측권 10장이었죠. 자, 여기 오늘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딱 걸렸어요. 1번, 2번이 아마 3배 남짓 나올 것 같은데, 얘가 아니면 어떤 거에 때려도 예측권 20장 때리면 그냥 상한가 걸리는 겁니다. 주력 한 방이 문제죠. 주력 한방 때릴 놈. 직전 경주에 경주 전개가 아쉬웠던 놈. 호전세로 올라온 놈. 자, 이렇게 딱두 마리 보고 있는데요. 자, 이두 마리 중에 한 마리에 갖다 찍어 바릅니다. 자,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1번 마 피어리스. 뭐, 화장품 이름 같은데요. 옛날에 아모레 피어리스인가 뭐 있었죠. 자, 1번 마 피어리스 놓고, 제대로 한번 찍어 먹자고요. 이런 거 걸린 거는 먹어야죠.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연타 메인입니다. 6경주, 4경주 끝나고, 6경주, 연타 메인.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또 지져 먹어야 되겠습니다. 4번마 럭키 파워 김하연이, 그 다음에 8번마 유레카 문세영이, 8번 유레카가 대가리가 아니고 아마 4번마 럭키 파워가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그만큼 상대가 약한 상대로 보이기 때문에 특출나게 센 놈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4번마 럭키 파워가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인기 3위, 인기 1위, 인기 2위. 나올 때마다 얘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하연이가 꽉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그 요번 경주 대가리가 왜 팔리겠어요? 상대 마필들이 그만큼 덜덜한 마필들만 있기 때문에 이런데도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 겁니다. 자, 이 8번마 유레카는 또 어떻습니까? 자, 문세영이가 탔어요. 대한민국 넘버원 문세영이가 탔는데, 요 유레카는 제가 3월 26일 날, 대가리 올 때, 깔끔하게 찍어 먹었죠. 20배짜리. 불에질주. 유레카 놓고. 자, 승분전에서는 8번 유레카가 4번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8번마 유레카도 직전 경주 걸음이 최선입니다. 이빨 쥐어 짜낸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전 경주에 두 마리 다 엉덩이 쥐어 짰는데, 얘네들 둘이서 최저배당이 간다. 당연히 때려 먹어야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6경주. 자, 예측권 20장. 요번에 한번더 때리는 거예요. 어퍼마리로 한번더 때립니다. 4번마 럭키 파워, 8번마 유레카. 아주 니네 많이 팔려라. 4번, 8번, 대끼리 너나 많이 사세요. 단돈 10원도 안 산다. 10원도 안 산다. 요거 4번, 8번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조철이 요거 한번 또 시원하게 먹는 거죠. 4번, 8번 들어오면요. 저 하늘 보고 담배 하나 피시면서 조철이 개새끼, 씨발새끼, 욕 신나게 하십시오. 그런데 아마 조철이가 욕먹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조철이 욕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과천 6경주 요거 딱 걸렸습니다. 내용도 괜찮게 나오고 조건도 딱 걸리고 내용 좋고 복기 좋고 훈련 좋고 딱 걸렸어요. 딱한몸 있습니다.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자, 달러 박스. 메인 승부로 한방 시원하게 갖다 조질 테니까 6경주 달러 박스 현장에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4경주에 이어서 6경주 연타 메인 시원하게 담궈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승부처가 과천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 별정 B형 레이팅 50. 자, 요번에도 엇비슷하게 팔려요. 강축이 없습니다. 강축이 없이 팔리는 인기마 접전인데, 자, 이 경주에도 노리는 마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승부 한번 가자 그러는 거죠. 엇비슷해요. 팔리는 마필들이 다 이놈이 그놈, 그놈이 그놈인데. 뭐, 1번마 해피삭스, 2번마 티즈, 5번 문화태핏, 슈퍼액턴, 자이언트, 파이어파워. 터치나인. 그죠? 자, 이 중에 여러분들께 딱한 마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부담 중량이 좀 있기는 있지만, 자, 9번마, 자이언트 인디입니다. 57kg까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은, 다른 마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담 중량들, 거의 동등한 조건으로, 올라간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에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7경주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경주인데요. 어디다 한 방이냐? 자, 9번마 자이언티 인디에 한방 때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필들 팔리는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꺾어가는 게 있을 건데 9번은 꺾으면 안 됩니다. 리카디마 방에서 이거는 정정희 기수가 잘 타냅니다. 안토니오 기수도 있지만 자, 9번마 자이언티 인디 현장에서 아예 대가리로 갈 수도 있고 달랍박스에 붙여서 주력 한방갈 수도 있는 일단 9번마 자이언티 인디 한 마리는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자, 7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현황에 갖다 한방 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7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10경주 메인, 마지막 경주 메인이죠. 10경주. 야, 오늘요, 아리까리한 경주, 배당판에서도 레벌레 붕떠 있는 경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10경주. 2등급의 1400 핸디캡 레이팅 80점. 연령 오픈 경주고요. 대가리 상금 4,950, 5천만 원 되죠. 2등급만 돼도 상금 먹을 만합니다. 자, 문세영이가 기승을 한 10번 마 리월마입니다. 리월마. 2등급까지 이제 올라오기는 했는데. 자, 이제 승분전이에요. 승분전인데 4kg 감량까지 뭐 당연히 대가리 팔리겠죠. 열심히 뛰어주는 마필입니다. 네, 이런 게 마주들한테 효도하는 놈들인데요. 꾀를 안 부려요. 꾀를 안 부리고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제 2군 승분전입니다. 2군 승분전인데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들보다는 한수 위에 상대들을 좀 만난 것 같다. 10번마 리월마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10번마 리월마를 깰 그럴 마필들이 몇 두가 보여요. 3번마 몬스터 K 장추열 기수인데요. 선행 가서 한 바퀴 버틸 수 있는 배당 마필이죠. 몬스터 K. 자, 5번마 조이 브라더입니다. 5번마 조이 브라더. 다실바 기수.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5번마 조이 브라더. 직전 경주에 주행 심사 받고 나와가지고 시험 갔다 와서 곧바로 들이댈 만큼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이라 이거죠.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이다. 자, 5번마 조이 브라더. 거기에 자, 공백이 있습니다만은 월드 참이죠. 4kg 감량의 승군전 23조 유재길 배고픈 마방에서 김영근 기수 태울 때는 이빠이 조져 달래는 거예요. 뭐 공백이고 지랄이고 뭐가 있겠습니까? 뭐 용근이 태워놓고 야 자빠이 이런 거 없죠? 최선 승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6번마 월드 참. 자 거기에 뭐 와일드 이름 얘는 뭐안 되는 놈이고요. 앞에서 푸다닥대다 마는 놈이고. 자이 9번마 글로벌 보배죠. 9번마 글로벌 보배. 앞에서 꺼부적꺼부적 되면 뒤에서 그냥 때리고 날라올 놈이 바로 글로벌 보배다. 얘는 참 동수하고 맞는 것 같아요. 안될 듯, 안될듯 하면서 동수가 타면 꼭 들어와요. 유승환이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는 못 들어왔어요. 조이 브라더한테 깨졌죠. 큐피드 미션하고. 자, 9번마 글로벌 보배가 또 있고요. 또한 마리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안쪽에 3번마 몬스터 K가 선행을 못 가면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발벤이라는 마필이 기습 선행을 까고 나가면 갖다 버틸 수 있는 이 2등급에서도 입상 경력이 있는 놈입니다. 4월 달에
선행 가갖고 에컵이라고 들어와가지고 62배짜리 터트렸던 전력이 있던 놈이에요. 그때는 김철호 기수였고 이번에는 다비드 기수입니다. 자, 11번마 알베니까지 자 이렇게 많은 마필들이 접전을 벌이는 경주가 바로 식경주인데 문세영이 탔다고 승군전 올라오는 10번마 리월마라는 마필이 문세영이라는 이유로 대가리가 팔린다. 자, 의심한다고 제가 퀘스천 마크를 드렸습니다. 자, 식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세 번째 메인. 상한가. 이거 뭐, 상한가 걸렸죠. 상한가 가는 겁니다. 상한가 때리러 갑니다. 자, 식경주.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10번 리월만은 받치든지 빼든지. 자, 아나짜리 두 마리 붙여가지고. 조철의 달러 박스는 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과천 승부처, 과천 10경주 달러 박스, 과천 10경주 달러 박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제주는, 3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제주는 3경주, 5경주, 7경주인데 오늘 제주 메인, 마지막 메인 승부가 1번, 7번 판치하고 호승고라고 열받았죠. 3복승만 60배 걸치고 말았는데 오늘 제주 경마는 깃발을 한번 꽂겠습니다. 자, 제주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눌러주십시오. 요즘 좋아요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시는지 영상 요 하단에 좋아요 하나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버튼 하나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6월 26일 월요일 조철의 팬미팅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를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안내 나가듯이 좀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9시 전에는 좀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제주 경마 잡으러 갑니다.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 들어갑니다. 자 제주 3경주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이게 5경주로 나와있네요. 제주 3경주입니다. 자 인기 대가리가 4번마 명품 행진이 팔립니다. 명품 행진. 자 뭐 편성을 잘 만나가지고 4번마 명품 행진 뭐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는 게 당연하지만 뭐 과천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만은요. 자, 대가리로 팔리는 건 좋은데, 아, 기술을 폄하하는 그런 예상가는 아니죠, 조철이. 아, 하지만, 우리 생돈이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기수의 능력은 우리가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된다. 재원이가 훈련도 열심히 시켜놨습니다. 4번마 명품행진. 아, 그러나, 이게 지금 기복이 좀 있죠. 700만원짜리에서 대가리 치고 올라와서는 두 번. 직전경주는 인기 1위까지로 팔렸어요. 왜 팔렸냐. 승군전에서 한번 자빠이 때려놨거든요. 바로 대가리가 팔렸었는데 장전보비하고 봉성여걸한테 따였어요. 자, 4번마 명품 행진. 결론부터 말씀은 얘는 뒤로 돌리고 갑니다. 얘를 뒤로 돌리고 저는 딴 거 없어요. 김재원이가 불안해서
놓고 못하겠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A급 예치권 10장인데요. 4번 명품 엔진이 팔리지만 부담 중량도 좋고 기승 기술을 저는 도저히 예해놓고는 경마를 못하겠다. 반면에 인기도에는 밀려있지만 요놈의 능력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이 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최근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게이트도 잘 봤고 지금 조철이 노리는 3박자를 딱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주 승부 3경주로 제가 선택을 했는데 대가리 팔리는 4번마 명품 행진 정도는 가뿐히 어깨짚고 넘기 들어갈 조철의 달러박스를 대가리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제주 메인이 이제 5경주, 7경주 두개다 걸렸어요. 요거, 너희들은 뒤졌어, 이제. 너희들 뒤졌어. 제주 5경주, 7경주. 자, 제주마 4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드. 야, 요번 경주는 강축이 없어요. 요런 경주 조철이 노림수 마필이 한 마리가 딱 걸리면 바로 승부가 들어가죠. 자, 제주 5경주가 자,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메인입니다. 요거 딱 걸렸는데요. 우리 3경주 먹은 돈 가지고 1번 실력행사부터 카라양, 동백, 강력, 무림, 흑룡, 탐나, 날려. 뭐 금란직은 아니고요. 몇 마리? 8마리, 8마리. 10마리 출주 중에 8마리가 입상 가능성입니다.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요거 조철한테 6등급, 5등급에 있을 때 조철한테 두구라를 때려줬던 마필입니다. 두구라. 두구라 때려줬는데 이게 4군에 올라와서 지금 조용합니다. 조용하다가 요번 경주 조철이 공부하는데 요놈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달러박스지만 요번 경주는 쌍승식까지 같이 겸해서 공략을 하는 쌍복으로 공략을 하는 삼상까지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세 따블 정도는 될 거니까. 자, 오경주 달러박스 한놈 자신 있게 한놈 놓고 때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제주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주 두 번째 메인, 제주 7경주인데요. 자, 제주만 1등급이고요. 1200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 완장으로 한방 멋지게 한번 찍어 먹어봅시다. 상한가 1000만 원짜리. 아, 3번마 이룰성이죠, 이룰성. 미래군주요. 이룰성이란다. 자, 3번마 미래군주. 이소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59kg예요. 그런데 그냥 믿고 때리면 되겠다. 뭐두말안 하겠습니다. 능력상 대가리 맞다. 바로 옆에 2번 이 백야향이 김재원이 백야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3번마 미래군주가 그냥 선행받고 한 바퀴 완승으로 잡아돌리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3번마 미래군주는 대가리인데요.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또 포인트 바로 백띠리로
씩씩하게 팔려나갈 이 6번마 일회성입니다. 박성광이죠. 부담 중량도 가벼워졌죠. 덕분에 100길이로 팔립니다. 자, 직전에 레이팅 81에서 100까지. 자, 제주마 2등급에서 100길이 팔리고 들어왔는데, 요번에 이제 1등급으로 올라와서, 자, 레이팅이 120점까지로 늘었어요. 자, 레이팅 20점 차이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 대단합니다. 제주 경마에서는. 자, 6번마 일월성이 최저배당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으로 들어간다. 결론은 말씀을 드리고,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메인 승부 20장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결론은 3번마 미래군주 대가리고요. 조철이 찍어 먹을 놈, 한 놈의 완장으로 지지는 겁니다. 자, 대길이 팔릴 예정인 6번마 이룰성. 현장에서 완전히 꺾어낼 수도 있고, 잘해야 이건 와도 후착 방어만 본전만 가져간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번만 미래군주를 놓고 확실하게 찍어 먹을 놈한놈 뽑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주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추천을 드리는 경주가 바로 제주 7경주였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한번 셀이 바를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내일 오늘 뭐 금요일 날도 마번 좋은 거 많이 나갔죠. 뜨끔뜨끔한 거. 조철이 열심히 공부해서 잡아놓은 것도 여러분들께 공개 추천한 것들 잘들 들어왔습니다. 자, 내일은 좀 더, 이 엮어먹기를 잘해야 되는데, 좀더잘 엮어가지고, 기분 좋게 이기고, 또 1회 경마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갈 승부처. 과천 2467텐 제주 357.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6경주, 10경주, 제주는 5경주와 7경주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 경마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